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기보다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탤런트들이 보면 많은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고 부부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탤런트는 예수를 안 믿고 남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고통이 있고 악몽을 꿈을 꿀 때도 이 여자는 점을 보러 다녔어요. 남편은 교회 가서 있는데 점을 보러 다니고 그런데도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자기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15년을 남편이 기다려줬습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이 15년을 기다려줬는데 그때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왜냐면은 신혼 때 조금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결혼을 시키려면 결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믿어야지 결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해서 결혼을 시키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교회 가보니까 별로 자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니다가 15년 후에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며느리 아내를 기다려주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좋은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악몽도 꾸고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포기를 금방 하게 돼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섭하고 도야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것이 헛됨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무엇인가, 사람의 경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집을 훌륭한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을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생활 습관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 다 일어나서 아침에 막 운동하고 새벽 운동하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잠은 어떻게 해요?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싶다 해서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은 그렇대요. 젊었을 때는 잠이 많이 오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나이 드신 분 뭐라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이 기운이 없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잠을 많이 잔대요. 근데 힘이 없으면 잠을 많이 못 잔다고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좋은데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죠. 예전에 보면은 뭐 자녀를 한 타수도 놓고 막 일곱, 여덟 명 막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명 안 놓기도 하고 많이 놓으면 세 명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하살 같다 그랬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하살 같다.
왜냐하면 힘 센 장사가 장사를 말해요. 힘이 센 장사. 그래서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어떻게 해요? 화살이 많아야지 전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젊은 자의 자식과 화살이 화살의 전통에 가득하면 복이 된다.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복이 못 돼요. 자녀가 적어서. 그래서 저희 원수가 원수의 말을 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돌아가라고 해도 어려워서 포기해요. 아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레비를 보면 얼마나 길을 잘 가르쳐줘요. 그죠? 가는 길을 우리가 몰랐던 길도 잘 가르쳐주죠. 그래서 레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방향을 지시하시잖아요.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포기보다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포기보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도 잠을 못 자고 밤에도 잠을 못 자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래서 며칠만 잠 못 자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잠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인간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을 초보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집을 짓고 있어도 경비를 세워서 집을 지켜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려고 하면은 그 경비들도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기업도 훌륭하게 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기만 해요. 오늘을 요만큼만 일을 하라고 하면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프죠.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5시간 일을 하게 하면은 아 오늘은 5시간만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퇴근하시면 돼요. 7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가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수고와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포기보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조금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포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사업에 유익한가? 그래서 만났을 때 유익이 없으면 아유 저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를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구약의 3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누구도 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이니까 많은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화가 나죠.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막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용사들을 데리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항무지에서 불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옷을 내리는데 다윗은 불속에 있을 때 사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았어요. 살려줬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 또 십항무지에서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다윗이 십항무지에 있다고 하니까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나 왕이나 다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활과 물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안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중에 두 번이나 살려주었어요.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주권에 속한 인정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어려움에도 포기보다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물론 잘못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인간사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니까 포기보다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안 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포기보다 기다려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니까 포기보다 기다려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우리가 그 잘못해가지고 그 큰 집에 가잖아요. 큰 집에 가면은 잠을 막 안 재우잖아요. 막 고문을 하잖아요. 잠 안 재우려고. 고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미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많이 자야지만이 우리가 신체가 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마음 놓고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웃어요? 큰 집이 어디예요? 큰 집 그냥 큰 집이라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게 많다 그랬어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일어나면 남들이 다 먹고 간 찌그러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 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05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자게 하시는 것도 평안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을 썼지만 시편에 이제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막 있습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런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데 20년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망하다 가다가 도착해서 저녁때가 돼서 잠을 자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잠을 자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로 올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누운 땅을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얻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돌아올 때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해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넓어졌어요. 세상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떡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디나 강간 사건으로 통해서 다시 베델에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망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잠을 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니까 포기보다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그러면 얼른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그리고 민기적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포기보다 기다려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포기보다 기다려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번성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자는 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고 수정의 화살 같아서 전성에 가득한 자 복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넣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만 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복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녀를 안 놓으면. 그래서 자녀를 예전에는 막 12명, 10명, 뭐 9명, 7명, 8명 낳았어도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녀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먹고 사는 거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4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 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해도 지죠. 자기가 성격이 급하니까 먼저 막 말을 하니까 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다리면 그 사람이 먼저 말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때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걸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얼른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준다는데 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이 계속 자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삭이 안 태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내쫓으니까 또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피 하고 웃죠.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사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빙긋이 웃음이 나와요. 우리도. 그래서 사라도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포기보다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식을 못 낳는 사람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때가 하나님이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시잖아요. 우리는 25년 만에 주면 어떻게 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25년 만에 100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또 그 아들을 바치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신다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포기보다 기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과 사건을 만나면 또 살 수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어서 낙심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면 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포기보다 기다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나 또 사업을 하시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아 오늘 안 되면 내일 되지 모레 되지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포기보다 기다려야 되는지, 인간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니까 포기보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포기보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기보다 기다리라는 말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를 하게 되고 또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포기보다 기다림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